안녕하십니까. 수수한 교사들의 강의를 맡은 이재영 연구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것을 준비할까 하다가 요즘에 제가 최근에 많이 듣는 것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강의 제목은 MBTI 성격에 따른 공부법입니다. 네, 성격에 따른 공부법. 지난번에 중하위권 학생일수록 맞춤형 강의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강의를 많이 하였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라는 것에 제가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런 강의를 또 준비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책 중에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참고했던 여러 책들 중에서 한 가지 소개할 책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MBTI 공부혁명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제가 했던 강의보다 더 많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 책을 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에서의 저자는 박정훈 님이라는 분이신데요. 이분도 제가 생각했던 것과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보면 어떤 정형화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과서 위주로 본다든지 또 자습 시간이 꽤 많다든지 또 공부를 하는 자신만의 루틴이 있다든지 또 오답노트를 어떤 형태든 만든다든지 그리고 필기를 하거나 또 외우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정형화된 방법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공부를 잘하는 그러니까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공통인 부분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고민은 뭐예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학생들이 상위권이 아닐 때 그러면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상위권에 있는 이 습관까지 갈 수 있을까? 어떻게 거기까지 우리 경지가 이룰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청년들이나 대학생 이후에 학생들, 사람들은 만나보면 뚜렷한 목표가 있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이거나 아니면 공무원이거나 뚜렷한 목표가 있으니까 개념만 가르치고 목표에 대한 길들 그리고 시험에 대한 것만 안내해 주면 알아서 척척 성과를 나타내고 또 합격을 받아들인대요. 그런데 이 성인들과 달리 문제는 청소년 이하 학생들입니다. 어떻게 그 정형화된 틀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할 때 청년들과 대학생 이상들은 쉽게 알려주면 바로 간다라는 건데 청소년 이하 학생들은 제 경험상 이야기를 하자면 또 여기 책에도 그렇게 적혀 있는데요. 뭐라고 해야 할까? 많은 문제들 그러니까 고민들을 해결해야 이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하고 공부에 빠져들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있는 시험을 치르는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냥 가르쳐주기만 하면 잘 따라오는데 청소년 이 학생들은 가르쳐줘도 뭔가 다른 고민이 있거나 자기 삶에 직결한 문제가 있거나 또 여러 가지 뭔가 생기면 공부에 집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들 고민들을 해결해 줘야 또 자기 안에서 해결해야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뭐 공부하는 방법, 공부하는 장소, 공부하는 과목, 순서 이런 것들도 다 고민해서 정해줘야 되고요. 그런데 이거는 그나마 공부에 관련된 것이니까 상관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떨 때는 공부에 상관없는 부분에도 해결을 해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뭐 그래서 상담을 해야 될 때도 있고요. 또 치료를 해야 될 때도 있고요. 훈육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뭐 부모님과의 관계, 그다음에 친구와의 관계, 그다음에 이성 친구와의 관계, 또 뭐 여러 가지 고민들, 뭐 짝상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너무 뭐지 자기의 그 외모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 하고 싶은 것들, 그다음에 본인의 마음 상태 등등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학생들이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것이 저의 경험이었는데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에너지가 성인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배 이상 들어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고민들을 해결해 가야 공부에 집중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학생들을 만나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공부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국 성과를 내서 대학에 들어가거나
또 뭔가 목표했던 성적을 이뤘던 학생들을 살펴보면 결국 성격에 대해서 맞춰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지지해주고 고민을 해결한 간 다음에 그러한 방법들을 알려주면 그때부터 잘 따라와서 목표에 도달해 가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어떤 친구는 격려를 진짜 많이 해줘야 되고 성격에 따라서 말이죠. 또 어떤 친구는 격려를 하니까 시큰둥하고 오히려 훈육을 해야 잘 따라오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그냥 설명하면 잘 알아듣는데 어떤 친구들은 질문을 해서 스스로 대답을 해야 잘 알아듣고 깨닫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 고민들도 그렇고 공부하는 것들도 그렇고 맞춤형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성격에 따라 맞췄을 때 학생들이 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 박정호님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어떻게 이 다양한 학생들을 공부를 할수 있게 할까, 성과를 낼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분은 혹시 성격에 따라서 공부의 방법, 흥미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갈리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아니면 또한 성격 중에 우리가 유전자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성격들이 혹시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공부를 했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성격 유형을 나누는 MBTI를 공부하였는데, 그러면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성격들, 뭐 서울대에 들어간 사람들의 성격들을 다 비교해 보았더니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들, 성격에 따라서 비슷한 성격에서는 공부하는 습관도 비슷하고 뭐 필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선생님의 말씀을 전부 다 필기한다든지 그리고 필기할 필요 없이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 있습니다 하면은 그 나와 있는 부분에 또 그런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동그라미 친다든지 필기를 한다라는 이런 습관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성격에 따라서 그런 습관들이 다 비슷하게 형성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취약점들도 비슷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격에 따라서 공부하는 책을 썼는데요. 한편 또 혹시나 공부 잘하는 성격이 있나라고 또 찾아봤더니 유전자로 인해서 정해진 것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찾아봤더니 공부하는 잘하는 성격 또 못하게 되는 성격이 있을까 했더니 MBTI 성격 유형은 총 16가지 부류가 있는데요. 그 16가지 부류 중에 전부 다 통계적으로 조사를 해보니 모든 부분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있었고 모든 부분에서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격과 공부는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통계 상관관계 분석으로도 밝혔는데요. 그러니 성격에 따라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관계없다라는 것. 대신에 성격에 따라서 격차는 있는데 그 성격에 따른 자기만의 공부법을 아는 친구들은 성적이 올랐고 그것들에 대해서 방법을 찾지 못하거나 방황하는 친구들은 포기하게 되고 공부를 해도 난안 돼. 난 머리가 나빠라고 했던 무기력감에 빠진다라는 것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실험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방법과 또 자기의 성격을 잘 몰라서 공부에 흥미를 못 느낀 것은 아닐까 이런 의문점으로 생각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가르칠 때 성격 유형에 따라서 공부 방법들을 설명하고 다르게 설명을 한 거죠. 어떤 친구들에게는 필기를 열심히 해라고, 어떤 친구들에게는 수업을 열심히 들으라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친구들에게는 교과서부터 보아라, 어떤 친구들은 어려운 문제집부터 보아라, 뭐 쉬운 문제부터 차근차근 가라, 아니면 문제를 대충하면서 오답노트 중심으로 가라, 뭐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성격에 맞게 공부 플랜을 짜줬는데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대다수의 학생들이 자신들의 그 공부법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성과를 다 보였다라고 책에는 나와 있고요. 그래서 공부도 즐겁게 할수 있었고 목표하는 바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결과가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깨달은 것들을 바탕으로 만든 이 책이 바로 제가 앞서 소개했던 MBTI 공부 혁명이라는 책입니다. 저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경험들이 꽤 많은데요. 항상 대학에 보내기도 하고 또 공부 컨설팅도 많이 해줬는데 또 입시 컨설팅도 많이 해줬습니다. 수시나 수능 이런 부분에서 학과를 정하는 것들 등등 해줬는데
저는 경험적으로 이런 것이다. 이런 학생들은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공부를 가르치면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것을 학문적으로 나타내고 정리한 책이 바로 이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자기 자신의 아들, 딸들을 보면서 또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보면서 느꼈던 것들을 오늘 여기에서 해답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사실 계속 강의에서, 지난번 강의에서 제가 말했는데요. 학생들 중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공부를 잘하고 싶지 않은 학생은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공부를 해봤고, 공부를 잘하고 싶다라는 학생들이 계속 있었고, 그 다음에 공부를 계속 할수 있는 최고의 동기는 선물 이런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바로 내가 결과가 나왔을 때, 성적이 잘 나왔을 때, 성적이 올랐을 때, 그것이 가장 공부를 하는 동력이 된다라고 제가 언급했는데요. 그래서 공부를 포기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성과가 없어서 나는 해도 안 돼, 나는 안 돼, 라는 것 때문에 공부를 포기하게 된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럼 이 학생들에 맞게 성과가 나도록 이 성격에 맞게 공부법을 정해주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저는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도 많이 만나고 있는데요. 그리고 목사로서 여러 가지 연구도 하면서, 문화 연구도 하면서, 또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형성됐을까, 또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또 어떻게 이 학생 한 명을 그리스도인으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게 할까, 전인격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는데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으니, 그 전에 사람의 성격은 타고나고 또 고유한 것이 있다라는 생각을 쭉 계속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만나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형성된 성격들이 있는데요. 이는 이것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주신 달란트라고, 저는 이 성격들을 달란트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교회는 또 사람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이것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부족함을 서로 또 다르기 때문에 채워줄 수 있다라고 또 생각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교회와 공동체를 보내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중에는 이 성격들에 있어서 좋은 성격, 나쁜 성격 이렇게 가르기도 하는데요. 세상에 좋은 성격, 나쁜 성격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고, 이 장단점은 어떠한 일을 하냐에 따라서 또 단점이 장점이 될 수가 있고, 장점이 또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장점과 단점들을, 내가 나를 잘 아는 것에 집중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죠. 그러면 이미 다 정해져 있는데 내가 뭘 해서 뭘 하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성격이 다 타고난 부분이 있지만 개발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앞서 말했던 공부와 성격에 상관관계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했죠. 이는 뭐냐면 공부와 성격은 딱히 관계가 없다라는 건데요. 그럼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나의 성격을 잘 알고 있느냐, 없느냐가 매우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함께 더불어가는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또 내가 어떤 부분에 취약한지, 내가 이 어떠한 일을 할 때, 또 공부를 할 때, 또 신앙회를 할 때, 나는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고, 어떤 부분이 개발되어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것이 나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완벽히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이 순간부터 우리는 그 부족함에 공동체에 녹아들게 되고, 또이 공동체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을 채워주고, 또 내가 보람을 느끼는 그런 경험들도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알고 나서야 남이 보이고, 또 우리는 그렇게 내가 나를 알아감에 따라서 하나님이 만드신 내 모습과 내참 자아를 또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공부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을 만나보면은 이 자녀를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질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공부에 관한 질문들을 먼저 제가 정말 정말 매일매일 들었던 질문들입니다. 우리 자녀는 공부를 카페에서 한대요. 카페에서 무슨 공부가 되나요? 그게 공부가 되나요? 또 이러고, 어떤 자녀는 우리 자녀는 공부하는데 맨날 친구들이랑 한대요. 공부를 혼자 하는 건 아닌가요? 친구가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애는 문제집을 다 사줬는데 문제집을 다안 풀고 한 곳만 푼대, 풀어요.
또 어떤 부모님들은 우리 애는 문제집은 다 푸는데 성적이 안 나요. 우리 애가 머리가 나쁜 것 같아요. 뭐 이런 부모님들도 있죠. 요령이 없나요? 이게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하, 답답합니다. 뭐 이런 부모님들. 신앙에 관해서도 이런 질문들은 동일한 질문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애는 말씀이나 성경을 안 보고 찬양만 들어요. 이 세상 음악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이 감정만이 무슨 감정으로 하는 것은 다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또 우리 애는 옆 교회가 좋대요. 우리 교회는 너무 재미가 없대요. 교회를 재미로 다니나요? 아니지 않아요, 목사님? 뭐 이런 질문도 많이 받고요. 그리고 우리 애는 뭔가 말을 잘 못해요. 뭐 너 교회에서 뭐 배웠니? 물어보면은 배운 것을 기억을 못하고 말을 잘 못해요. 하, 우리 애가 교회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또 혹시 신앙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런 질문들, 공부와 신앙이 마찬가지라고 했죠. 이런 질문들은 학생들에 대한 전반적인 그 수준을 이 능력과 얼마나 익혔냐를 물어보는 것보다 단순히 성격 차이에서 또 성향 차이에서 나타나는 자주 나타나는 흔한 예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한 번쯤 공감대가 있다면 이 강의가 매우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본다면 자녀들과 함께 MBTI 검사를 해보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MBTI 뭐 인터넷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요. 그런데 인터넷에 하는 것은 약식이라서 정확한 평가를 듣기가 어렵습니다.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는 스스로 보는 거기 때문에 전문 상담가에 대한 전문적인 그 맥락을 이해하는 부분에서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식으로 하기보다는 전문 상담 기관에 가서 MBTI 검사를 함께 해보고 그 성격에 따른 여러 가지 행동들 또 이해하는 것들 그다음 대화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기억하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MBTI에 대해서 잠깐 또 살펴보고 또 이것이 공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BTI 검사를 해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위가 바로 E와 I입니다. E와 I는 이 지표는 먼저 외향과 내향을 의미합니다. Extroversion, Introversion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E는 외향, I는 내향을 의미한다. 입니다. 말 그대로 외향적인 사람인가 내향적인 사람인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이 외향과 내향은 또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정신적 에너지가 외부 세상 혹 주변 환경과 사람, 사건으로 향하는 사람들을 외향적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자기 내부의 정신세계 또 사색하고 고민하는 것에 더 몰두하는 사람을 내향적인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외향적인 사람들은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고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것에 자연스럽고요. 또 사람들과 함께 있다면 점점 에너지가 솟아오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말을 하면서 정리하는 스타일을 우리는 이 외향적인 사람이다 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내향적인 사람들은 소수의 명명과 매우 친밀한 관계 맺기를 선호하고 자기 감정과 생각을 겉으로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에너지가 소모됨을 느끼고 혼자만의 공간과 시간에서 충전을 합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도 E 같은 경우는 말을 하면서 정리를 하는 편이지만 I 같은 경우는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말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E의 부모님들이 I에 가진 자녀들 보고 답답한 경우는 많습니다. 말을 해야 알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보통 E인 사람들이 I인 사람들에게 많이 하는 이렇게 흔한 오해죠. 그래서 글로 표현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내향적인 사람들도 가족이나 친밀한 친구와 함께 있을 때는 외향적인 사람들처럼 소통을 합니다. 그러니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E와 I 같은 경우는 어떤 공부의 성격과 공부의 습관과 연결이 되냐면요. 홀로 공부할 때의 지속력과 학습 속도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이 책의 저자 분은 밝히고 있습니다. 홀로 공부할 때의 지속력과 학습 속도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이 외부적으로 에너지가 발현되고 또 외부적으로 뻗어나가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템포가 빠릅니다. 그리고 말도 좀 빨라지고요. 그리고 행동파, 에너지가 늘 넘칩니다. 그래서 적극적이고 밝고 명량하고
이런 친구들은 다 이해 성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죠. 그래서 공부 진행 속도도 매우 빠릅니다. 진도가 매우 빨리빨리 나갑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빠른 대신에 뭐예요? 깊이가 얕은 경우가 꽤 많습니다. 반면에 내향적인 학생은 신중합니다. 말을 하기 전에 생각을 하고 말을 한다고 했죠. 그리고 글로 표현한다고 했죠. 신중합니다. 그래서 매우 꼼꼼하고 깊이 있게 파고드는 경향이 강합니다. 대신에 속도는 어떨까요? 느립니다. 그래서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빨리 보기보다 전체적으로 질질 끌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부하는 것에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은 S와 N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는 감각을 말하는 sensing을 말합니다. 그리고 N은 직관을 말하며 intuition, 뭐 이렇게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는 감각, N은 직관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이는 사건이나 사물, 사람 혹은 아이디어 등을 인식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 감각 S는 오감을 통한 관찰 가능한 사실이나 사건을 더 잘 인식하는 성격이고요. 그러니까 정보를 이렇게 내가 경험한 이 오감을 통한 정보에 대해서 정보가 전달됐을 때 사건을 더 잘 인식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경험적이고 구체적인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을 선호하고요. 또 전통적인 방식이나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에 따르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이고 현재를 매우 중시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고 철저한 일처리를 선호하고 사실적인 묘사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꼼꼼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S 같으면 꼼꼼하기 때문에 부분을 잘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N은 육감을 이용하여 뭐 감을 이용한다는 것, 직관, 이게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N에 해당되는 사람 많은데요. 육감을 이용하여 사건이나 사물, 그 이면에 존재하는 이미지, 이론 가능성, 의미 관계, 비전 등을 인식합니다.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것을 선호하며 비약적인 일처리를 선호합니다. 아까 S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일처리한댔죠. N은 비약적인 일처리를 선호합니다. 변화와 다양성을 추구하며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리고 전체를 잘 보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S와 N의 차이인데요. 이 지표가 학습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S와 N, S냐 N이냐에 따라서 공부 습관의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식 방법이고 기억 방식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지표에 따라서 공부하는 습관과 방법을 맞춤형으로 맞춰가며 매우 잘 따라올 수 있고 또 학습 효율도 매우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집중의 깊이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지표에 따라서 어떤 과목이 나에게 잘 맞고 어떤 과목에 내가 취약한지도 잘 드러나게 된다라고 이 책은 말하고 있는데 비슷한 유형의 학생들을 만나보면은 어떤 학생들은 이 과목을 잘하는데 대부분 이런 성격을 갖고 있고요. 또 수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영어와 국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학습에 대한 이야기를 S와 N에는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 sensing, 감각을 가지고 전통적인 방법을 따는댔죠. 이런 학생들은 교과서를 볼 때 어떻게 보냐면 처음부터 차근차근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부터 하나씩 하나씩 쌓아 올리는 공부법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글을 읽을 때도 한자 한자 꼼꼼하게 다 읽는 습관이 있고요. 의미를 파악하려는 그다음에 의미를 파악하려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자 한자 꼼꼼하게 읽고 그 글의 의미를 파악하려는데 무척 애를 씁니다. 기초부터 다져가기 때문에 학문적 기초가 매우 탄탄한 학생입니다. 암기량이 방대한 과목에 대해서 부담감이 적고 또 강한 면을 보이고요. 순종적인 경향이 강해서 수업 시간에 모범생인 학생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꾸준히 앞으로 계획했던 것을 쭉 해가는 친구들이 보통 S의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점은 뭐냐면 차근차근 해야 하기에 속도가 느리고 큰 그림을 보는 것에 취약합니다. 그러니 기초부터 하나씩 쌓아 올리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보다 요 바로 앞에 있는 것들의 집중을 부분적으로 보는 것에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맞춤법 글을 읽거나 글을 쓸 때도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 구성 능력은 매우 좋으나 문단이나 글 전체를 본다면 구성이나 흐름에 어색해지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문제를 풀 때도 도형이나 그래프, 추상적인 개념을 보고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야 된다거나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응용한다는 거나 이런 것들의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S는 완벽주의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다 못하면 불안감을 느끼고 자신감 저하로 이어지는 또 단점이 있습니다. 네, 반대로 N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의 경우는 S와는 달리 S는 기초부터 하나씩 하나씩 올리는 벽돌 공법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N의 같은 경우는 전체를 먼저 파악하여 뼈대를 세운 다음 살을 붙이는 공법을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S 같은 경우는 벽돌을 하나씩 쌓아 올리는 이렇게 집짓기 방식 같다면 N 같은 경우는 먼저 콘크리트, 철근을 먼저 받고 거기에 먼저 뼈대를 세우고 거기에 콘크리트를 부어서 집을 짓는 이런 방식을 선호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S는 책을 한자 한자 또박또박 읽는 것에 비해 N은 책을 읽거나 글을 읽는 속도가 매우 빠른데 왜 그러냐면 그것은 키워드 단위로 파악하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를 유추하는 형태로 글을 읽는 경우가 많아서 글에 읽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키워드 위주로 유추하면서 읽습니다. 전체 내용 흐름 맥락, 저자의 의도 등을 파악하는 데 매우 탁월하며 상황에 따라 읽는 속도를 늦춰서 때로는 정독을 하고 때때로는 빨리 스킵하면서 넘어가는 완급 저절에 능한 면이 바로 N의 성격입니다. 새로운 접근 방식을 선호하며 창의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하며 그래서 수학 문제를 풀때 그래프, 도형, 응용, 추론하는 문제에 매우 강한 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전체 내용을 빠르게 파악하지만 대신에 세부 정보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쓰고 자주 놓치게 됩니다. 부분을 잘못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양을 공부하거나 해야 하거나 암기 과목이 있다면 매우 부담을 느낍니다. 어려워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추론하는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유추하면서 글을 읽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는데요. 문제를 끝까지 읽지 않고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언어 영역을 풀 때, 국어 영역을 풀때 이런 생각으로 추론이 완전 잘못된 경우가 있죠. 본인의 생각대로 문제를 이해하니 쉬운 문제도 어이없게 틀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옳은 것, 옳지 않은 것을 잘못 보고 틀리는 성향이 있습니다. 맞춤법, 띄어쓰기, 단어 문법 같은 세세한 것에 많이 둔갑하며 사소한 곳에서 강점이 많고 수학에서도 암산으로 풀려는 성격이 있어서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수가 어려운 문제는 다 풀었는데 쉬운 문제를 해서 점수를 많이 까먹는 성격이 N의 성격입니다. 단순 암기 반복을 또 싫어하고 교과서나 기본서 같은 경우 한번 읽고 다시 보는 것을 싫어해서 한번 보고 다 안다는 착각에 빠지기도 쉬워서 성실하지 못하다 이런 면도 N의 성격입니다. 그리고 S 같은 경우는 하기 싫은 과목도 일단 최소한을 보고 읽고 정독을 하는데 N 같은 경우는 하기 싫은 공부는 아예 손을 놓고 하지 않은 경향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S와 N에서 그래서 이 성향을 잘 알아야 공부 습관을 잘 만들어 줄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전에 N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S인 줄 알고 S에 맞춰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참 어렸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실수도 많이 하고 끝까지 읽지 않고 문제를 풀다 보니 또 암산으로 많이 하다 보니 실수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실수를 줄이고 이렇게 하려고 S의 방법대로 많이 공부를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살다 보니 또 고등학생 이후로 열심히 방학의 시절을 끝나고 공부하다 보니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 이 N의 방법대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국어 문제를 풀 때도 스킵 하면서 키워드 단위로 파악하고 의미를 유추하는 추론하는 부분에 깨달음을 얻은 다음부터는 강점을 많이 보여서 언어, 영어, 수학 능력, 수학 문제에 많이 점수를 올렸는데 대신에 실수를 많이 해서. 그것에 참 안타까움을 많이 느껴서 줄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가 30세가 돼서 N인 줄 제가 깨달았는데 그때부터 저의 공부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돌아보니 내가 S가 아니라 N이 맞구나라는 것을 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취약점들을 잘 기억하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보완하려는 방법대로 공부를 한다면 공부 성적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살펴볼 것은 뭐냐면 바로 T와 F입니다. 이는 정보를 판단하는 방식을 말하며 T는 thinking, 사고이고 F는 feeling입니다. thinking과 feeling의 차이입니다. T는 먼저 T를 살펴보겠네요. T는 사건이나 일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규정과 규칙에 따라 맞다 틀리다로 판단합니다. 먼저 맞다 틀리다라고 판단하는 그 습관이 먼저 T입니다. 객관적이고 원리 원칙을 늘 지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논리적이고 분석적이며 간단 명료한 설명을 선호하고 원인과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감정의 기복이 적고 이성적인 면이 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감정의 기복이 적다. 그리고 원리 원칙대로 맞다 틀리다라고 판단하는 경우 뭐 이런 성격입니다. 반대로 F는 사건이나 일에 있어서 T가 한 발짝 떨어져서 분석한다면 F는 한 발짝 들어가서 그 안에 사건 이면에 나타난 사람들 간의 관계, 감정, 의미, 특히 나에게 주는 의미를 보고 사건을 인식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F는 좋다, 나쁘다로 받아들입니다. T는 사건이나 일을 맞다, 틀리다라고 받아들이는데 F는 감정적으로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바로 F입니다. 의미와 영향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상황적이고 포괄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정상을 참작한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설명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원리, 원칙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주관적으로 판단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감정의 기복이 꽤 큽니다. 배려, 공감을 잘 하는데 또 그러면서 반편으로 배려와 공감으로 대우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T와 F는 아까 앞에서 말했던 N과 S 다음으로 또 공부 습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건데요. 이것은 선호하는 과목의 스타일 그리고 멘탈 관리에 영향을 미치고요. 어떻게 멘탈을 관리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지표에 따라서 칭찬과 비판을 이제 어른들이 많이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 T와 F는 칭찬하는 방법이 정말로 다릅니다. 현저히 다릅니다. 격려를 해줄 수도 있고 또 아까 제가 앞서 말했던 훈육을 하거나 그리고 비판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바로 T와 F에 따라서 상처가 되기도 하고 또 성장의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는 곳이 바로 이 T와 F에 따라서 나뉩니다. T 같은 경우는 감정 기복이 크지 않고 독립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공부할 때 멘탈 관리에 매우 유리한 편입니다. T는 멘탈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교우 관계나 학업을 분리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공부나 이런 것에 교우 관계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공부하는 성격에 유리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대신에 T는 칭찬을 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막연한 칭찬이나 입에 발린 소리로 칭찬을 하게 된다면 순간 T 같은 경우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의심부터 하게 됩니다. 인과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러나? 왜 나를 칭찬하지? 나는 잘한 게 없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혼란이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T 같은 친구가 성적을 못 받아왔어요. 그러면 칭찬을 해주면 역효과가 납니다. 그럴 때는 칭찬을 하지 않고 이런 일부 부분은 고쳐서 같이 잘해보자 라고 하는 적절한 비판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고마워할 때가 있습니다. 합당한 비판을 들었을 때는 받아들이고 오히려 고맙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 것이 바로 T입니다. T 같은 경우는 감정 기복이 적다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F 같은 경우는 감정 표현부터 매우 다양하고 풍부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 기복도 꽤 큰 편입니다. 그래서 F 같은 경우는 공부할 때 멘탈 관리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우 관계 선생님 등에게도 매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항상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감정형은 누군가 기대를 받으면 기대한 만큼 성과를 보여주려고 애쓰는 학생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당근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매우 매우 좋습니다.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매우 탁월해서 사랑과 관련된 과목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F 같은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동기부여가 된다면 보통 뭐 그 선생님이 좋아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 너무 재밌어요. 친구가 그것을 해서 저도 열심히 따라왔습니다.
하는 친구들이 바로 이 F 성향을 가진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칭찬은 입에 발린 칭찬도 좋아하는 성향이 F인데요. 반대로 대신에 비판을 들을 때는 매우 매우 감정이 상합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팍 죽고 감정이 상하죠. 그래서 이는 왜 그러냐면 관계가 멀어졌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F 같은 경우는 비판을 하게 되면은 너와 관계가 이미 끊어졌다, 그리고 멀어졌다라고 인식을 해서 매우 매우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F 같은 경우에는 관심과 애정을 충분히 보여준 다음에 적절히 돌려서 비판을 해야 큰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매우 매우 중요한 동기부여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T와 F 같은 경우에 이 동기부여 멘탈 관리, 그 다음에 과목 스타일들이 매우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T의 부모가, F의 자녀가 특히 사춘기 때 많이 부딪힙니다. F 친구가 성적을 받아왔어요. 예를 들어. 그래서 영어 성적이 70점이에요. 그런데 F는 엄마 나 공부 성적 받았는데 70점 받았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F 같은 경우는 거의 한 80-90%가 수고했어. 잘했어. 고생 많았어. 다음에는 좀 더 해보자. 너무 자랑스럽고, 그리고 하느라고 너무너무 수고했고, 너 기분이 참 많이 좋지 않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감정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어요. 그런데 T 같은 경우에 부모님은 70점 받았으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다른 친구들은 결과에 대해서 결과가 좋지 않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F 같은 입장에서는 바로 혼란스럽죠. 막 감정이 팍 상합니다. 그래서 신경질을 내고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T의 엄마 같은 경우는 얘가 갑자기 왜 감정적으로 나오지? 나는 너의 현실을 그냥 얘기해 준 것뿐인데 너가 알아야 바뀌지 뭐 이런 식으로 돼서 크게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F의 부모님과 T의 자녀는 다툼이 많지 않을 수 있는데, 왜냐면 T는 감정 기복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멘탈이 강하기 때문에 또 F의 부모님이 막 뭐라 해도 T는 그냥 뭐 듣고 넘기거나 속으로 앓거나 뭐 이런 식으로 넘기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좀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겉으로 보이는 그 감정적 다툼이나 소모는 F 부모님이 좀 많이 상처를 받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막 문제가 일으키지는 않는데, T의 부모님, F의 자녀는 무조건 정말 이걸 잘 모르면 많이 부딪히고 상담을 많이 오는 경우도, 이런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J와 P입니다. J는 judgment라고 해서 판단을 말하고요. P는 perception입니다. 그리고 인식입니다. 이 지표는 외부 세계에 대처해 나갈 때 우리 삶에 있어서 주로 사용하는 기능이 어떠한가를 말하는데요. 행동 양식을 말합니다. J 같은 경우는 주어지는 일에 대해 미리 계획하고 계획한 대로 추진해 나가는 것을 선호하는 성격입니다. 예측 가능한 통제된 상황을 선호하고요. 체계적이고 신속한 결론을 내리길 원하며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고 그리고 방향감각이 뛰어나며 성실하고 부지런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P 같은 경우는요. 자율적이고 상황에 맞추는 그 응용력, 그 다음에 그 상황에 맞추는 융통성이 좋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유유자적하는 과정을 즐기는 편입니다. 그래서 융통성과 적응력이 매우 좋고요. 목적과 방향이라는 것은 J 같은 경우는 정해놓고 달려간다면 P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몰아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벼락치기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매사에 느긋하는 경향이 강한데요. 그런데 이 P 같은 경우는 충동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집중하게 되면 대신에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깊이 몰입하는 성격이 바로 P입니다. J 같은 경우는 꾸준히 나아가는 스타일이란 P는 한 번에 깊게 돌파해가는 뚫는 성격이라는 거죠. 대신에 이 몰입하기까지의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심리적인 거부감이 크기 때문에 이 몰입까지 동기부여를 잘 이끌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지표는 아까 SON 지표와 더불어 학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학습 습관에서 있어서 충동을 어떻게 제어하느냐를 미치고요. 또 학습 전략에 따른 유연성들,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 이런 학습 컨설팅, 코칭의 매우 중요한 성향이 바로 J와 P입니다. J 같은 경우 학생은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계획적이고 마감일에 민감하고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 J 같은 친구들은 지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매우 매일 일찍 일어나고 빨리빨리 가려고 노력합니다. 시험 기간 이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시험 준비를 하고요. 공부에 대한 열정이 강합니다. 그래서 방학이 있어도 생활 패턴이 학기 중과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죠. 반면에 대신에 J 같은 경우는 한번 계획하고 추진한다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또 예측 가능하고 통제된 상황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것이 한번 정해지면 잘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이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번 세운 계획이 틀어지거나 바뀌면 불편해지고 또 우왕좌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 습관을 잘못 들이면 쉽게 고치기 힘듭니다. 공부는 습관이라고 말하는데 이 습관이 잘못됐는데 이것을 바꾸면 되는데 이것을 못 바꾸고 계속 우직하니 끝까지 공부하는 친구들이 바로 제2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혹사하는 과정에서 또 만족하는 성격이 있고요. 그래서 이 비효율적인 공부법이 습관이 된 친구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나오지 않는 친구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평가를 받죠? 아, 우리 애가 머리가 나쁜 것 같아요. 머리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데 잘안 나와요. 이런 결과를 들으면 J인 성격의 자녀거나 학생일 경우가 높습니다. 머리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반면에 P 타입은 반대입니다. 네, 여유롭고 느긋합니다. 약간 개미와 배짱이 생각할 때 배짱이 같은 성격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임기응변에 탁월하고 어려운 문제나 상황이 닥쳐도 곧잘 해결하는 성격이 바로 P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문제점을 잘 찾아내어 해결하는 편이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공부법을 잘 찾아냅니다. 그래서 P 같은 경우에는 잔머리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임기응변이나 반대로 벼락치기로 그래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고 또 시험 기간도 대부분 이 벼락치기로 몰아서 하게 됩니다. 꽉 차인 계획대로 따르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고 공부를 시작할 때까지 또 힘들어서 딴짓을 하고 뜸을 잘 들이는 성격이 바로 피 성격입니다. 그래서 매사에 느긋하고 여유로운 성격이기 때문에 또 조급하지 않은 면이 강점이지만 반대로 이것 때문에 너무 차근차근 또 느긋하게 하다가 마감까지 잘 못하고 공부를 마무리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시험을 칠 때도 제한 시간 안에 시험을 풀거나 이런 시험들도 매우 힘들어해서 시간 타임을 넘기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P의 성격인데요. 그리고 P 같은 경우가 느긋하게 계속 증명하니까 어떤 경향이 있냐면 지각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P의 성격이 좀 많죠. 저희가 어렸을 때좀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피의 성격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딱 이분법처럼 이쪽이다 이쪽이다 하긴 좀 그렇지만 저는 피의 성격이 되게 많이 강했는데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정말 지각을 많이 했었어요. 이것이 뭐 습관이다 말할 수 있는데 좀 그냥 매사에 느긋하고 또 크게 막 동요도 없고 막 근데 우리 부모님은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제2의 성격입니다. 미디미디 다 해두고 미디미디 하는 성격이라서 저와 정말 많이 부딪혔죠. 쟤는 뭐 지각을 할것 같아도 느긋하고 어쩜 저러냐, 뭐 너는 군대 가서 어떻게 하겠냐, 뭐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지금은 좀 어느 정도 많이 바뀌게 됐는데 그래도 계획을 세우고 일하는 편에서는 이제 군대를 다니면서 성격이 많이 개발되어서 또이 취약점을 많이 보완해서 일을 할 때나 이럴 때는 매사에 계획을 해서 세우고 진행하는 편을 선호하는데 하지만 미리미리 하고 싶지만 결론적으로 계속 미루고 미루고 밀어서 또 그런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격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제가 이 취약하는 부분들을 고치려고 장점은 받아들일 때이 취약점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려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죠. 시험 기간에 벼락치기로 맨날 밀어서 했다면 그것을 좀더 땡겨서 계획을 세워서 벼락치기도 계획을 세워서 좀 3일 벼락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2주 정도 벼락치기를 하는 뭐 이런 식으로 방법을 좀 세웠는데요. 그래서 위기에도 강하니까 내가 위기감을 스스로 이 위기감을 느끼려고 노력도 많이 했던 적도 있습니다. 뭐 3일 전부터 위기감을 느꼈다면 2주 전부터 위기감을 느끼려고 야 딴 데 하는데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또 공부를 할 때 앉았을 때 딴 생각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남들은 막 앉으면 바로 공부 시작했는데 저는 막 앉으면 책상 청소도 하고 또 뭐 이것저것 하기도 하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먼산 바라보고 이런 것들은 저의 성격과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도 지금 어디 보고 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요. 딴짓을 잘 한 경우죠. 그리고 시험 같은 경우 제한 시간 안에 푸는 정형화된 시험, 이를 저는 되게 힘들어 했는데요. 이런 것들도 내가 뭔가 머리가 나쁜가? 내가 왜 못할까? 왜 나는 이런 것들을 잘, 그래서 시험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알고 보니까 제 성격이 또 장점이면서 단점인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제 우리가 8가지 성격들, 이제 유형들을 살펴봤는데요. 뭐 E냐 I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렇게 딱 잘라서 나눌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 성격을 어떻게 8가지로 분류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 8가지 조합을 하면 16가지인데요. 그런데 사람 성격을 16가지로 다 분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해당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깨달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시고 해당되는 부분들을 볼 때 참고해야 될 것은 이 16가지 안에 어디에 들어가는지 정도를 생각하시되 이것을 정답으로는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의 경향이 있지 이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단언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J와 P 같은 경우도 미세하게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J에 극단적으로 J에 있는 애들이 있고 또 J와 P 가운데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것들은 좀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또 궁금한 것들은 이 책을 보시거나 아니면 기독교 교육 리더십 연구소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시면 제가 또 잘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강의가 참 길었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첫 번째로 8가지 성격에 따라서 평소의 습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또 그것이 공부와 어떻게 연관되었는지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저도 학생들을 지도한 경험을 돌아보면 이 책처럼 어느 정도는 분류를 하고 대응을 했을 때 좋은 성과를 냈던 것을 경험적으로 깨달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자녀들을 먼저 파악하는 것에 익숙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먼저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 학교 가운데 학생들에 대항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적인 것을 어떤 친구들은 감정적인 의미를 먼저 받아들이는 반면에 어떤 친구들은 또 이렇게 원인과 결과 그리고 원리 원칙을 따져서 성경을 받아들이는 친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숙지하신 후에 신앙 훈련을 해야 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도 잘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근과 채찍도 구별을 하신 방법이 필요하죠. 무조건 채찍질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 채찍질도 당근을 주면서 당근으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라는 것도 어떤 친구들에게는 칭찬이 춤추게 하는 경우가 되는데 어떤 친구들에게는 또 아까 T 같은 경우에는 막연한 칭찬과 입에 발린 칭찬 같은 경우는 혼란과 불쾌감을 준다라는 것도 우리는 배웠죠.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면 우리 친구들도 좀 더 즐겁고 행복한 공부와 입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 강의는 앞으로 몇 회 더 진행될 건데요. 이 살펴본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긴 시간 마쳤고요. 저는 수수한 교사들의 이재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